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의 상승폭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보다 0.2% 그리고 전년 동월보다는 8%씩 각각 높아졌다고 전했는데요. 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로는 4개월 연속으로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상승폭이 시장 전망의 절반에 그쳤는데요.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보다 0.2% 그리고 전년 동월보다는 5.4%씩 각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도매 물가인 생산자 물가 지수는 통상 인플레이션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만큼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완화가 시작됐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세가 다음 달에도 둔화가 될 경우에는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폭을 또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 만큼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간밤에 실적이 나온 기업이 있었습니다. 월마트가 3분기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에 매출이 9%가 증가를 했고요. 조정순익은 1.5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가가 예상한 조정순익은 1.32달러였고요. 매출 역시도 월가의 예상치를 크게 웃돈 수준입니다. 월마트는 3분기에 미국인들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저가 식료품의 구매를 늘리면서 매출에 기여를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의 매출이 전년 동월보다 9%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지표로 지목이 되던 재고 수준도 크게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마트는 올해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올해 매출은 약 5.5%가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조정 영업이익도 감소폭이 축소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대 200억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소식까지도 전해왔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7.6% 넘는 강세 보이면서 간밤 시장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적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어서 또 실적이 나온 기업이 있었습니다. 미국 최대 주택용품 판매업체인 홈디포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에 주당 4.24달러의 순이익 그리고 매출 38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간밤에 발표했는데요. 이는 월가가 예상해온 조정 이제 주당 순이익 4.12달러 그리고 매출 380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홈디포 측은 이 기간 동안에 비용이 증가했고 또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따라서 압박도 쉽지는 않았지만 고객들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이런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할 수 있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홈디포의 주가는 주택시장의 둔화가 주택 개조 수요까지 둔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에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다만 오후 들어서 상승 반전하면서 2% 가까운 상승세로 거래 마치기도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두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수익성 확대에 대한 노력이 가입자가 둔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의 주식을 매력적으로 한다면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회에서 매수로 두 단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강력한 브랜드 그리고 우수한 경험이 전 세계 시장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넷플릭스는 업계 선두 자리에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에럴리츠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경제 성장 속도가 더디지만 가치 지향적인 광고 그리고 암호 공유 등 이렇게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앞으로는 재무적인 노력까지도 이제 번질 수 있다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다만 라이선스 문제로 이 광고에 대한 불만이 있는 점은 분명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에 대한 목표가를 주당 370달러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넷플릭스는 3.7%대 상승하면서 310달러 선에서 거래 마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